날짜 및 시간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날짜 1번 예제 클릭하시고 커서를 B1셀에 갖다 놓습니다. 오늘의 날짜와 오늘의 날짜 시간을 표시하는 함수인데요. 첫 번째, 오늘의 날짜는 수식 탭에 가시면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today란 함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안쪽에 특별한 인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이 실습하는 오늘 날짜가 표시가 됩니다. 두 번째, B2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오늘의 날짜와 시간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날짜 및 시간에 가시면 now란 함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안쪽에 특별한 인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오늘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커서를 B5셀에 갖다 놓으시고 B2셀의 날짜와 시간을 이용해서 연, 월, 일, 시, 분, 초, 요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연도를 구하기 위해서 날짜 및 시간에 2열 함수를 선택하신 다음 B2셀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B2셀에 실습하시는 날짜에 연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월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month란 함수를 선택하시고요. B2셀 선택하시면 실습하는 오늘 날짜에 그러니까 B2셀에 월을 추출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B7셀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날짜 및 시간에 특정 셀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일만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B2셀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일만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자만 추출하, 그러니까 시간에서 시간 시 부분만 추출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B8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hour 함수 선택하시고요. B2셀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 분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날짜 및 시간에 minutes 함수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참조하는 셀 B2셀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초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네, SECOND라고 되어 있죠. 선택하시고 B2셀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이제 연, 월, 일을 주면 날짜 형식으로 표시하는 데이터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B11셀에 갖다 놓으시고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데이트 선택하시고요. 직접 연, 월, 일에 값을 넣으셔도 되고요. 셀을 B5셀, 그 다음에 B6셀, B7셀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날짜 형식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연, 월, 일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커서를 B12셀 선택하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time 함수 선택하시고요. 시간, 그 다음에 분, 그 다음에 초를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다음은 weekday, 날짜의 요일을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B1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weekday, weekday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B2셀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숫자가 2라고 나오는데요. 2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다시 커서를 B14에 갖다 놓으시면 미리 서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용된 서식에 따라서 2라는 값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날짜 및 시간에 weekday 함수 선택하시고요. B2셀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월요일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weekday 함수는 요일에 해당한 일년 번호를 표시해 주는데요. weekday는 일년 번호를 표시해 주는데 보통은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 2, 3, 4에서 일요일이 1번, 월요일이 2번이 돼서 아까 여기 2라고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 서식을 미리 셀 서식에 가서 AAA라는 고 해서 요일을 표시할 수 있는 셀 서식을 지정하니까 2라는 값은 월요일입니다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커서를 B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데이트 밸류라는 값을 함수를 선택하시고요. 날짜를 어떤 특정 셀을 선택하지 않고 직접 입력하실 때는 큰따옴표를 이용하셔서요. 2018-8-15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러니까 특정 날짜를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날짜를 큰따옴표를 묶어서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그 날짜에 1년 번호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날짜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2번 예제는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은 없는데요. 함수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서 제가 임의로 어떤 함수입니다 라고 예제를 좀 구성해 봤고요. 아직까지 출제되진 않았지만 한번 간단하게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일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고요. 구입 품목 입력되어 있고요. 가격이 있습니다. 결제일 첫 번째에다가는 구입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을 구해가지고 D4부터 D9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커서를 D4셀에 갖다 놓으시고 이 데이트라고 되어 있죠. 함수에 대한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D4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이 데이트 다섯 번째 있습니다.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에 개월 수를 나타내는 날짜 1년 번호를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 클릭 한번 합니다. 스타트 데이트는 내가 구입 날짜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 몇 개월이 경과하냐면 3개월이 경과한 날짜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이라고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5월 1일 날 구입한 있는데 3개월이 경과하면 8월 1일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나머지 데이터들도 3개월이 경과한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입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달에 말일을 구해가지고 결제일 이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아까처럼 이 데이트처럼 구입일 날짜 넣고요. 그리고 나서 3개월 경과한 날짜, 실제 날짜가 표시가 되는데 결제일 2번은 3개월이 경과한 말일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2, 4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이후 months입니다. 지정된 달수 이전이나 이후 달의 마지막 날에 날짜 1년 번호를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사용하는 건 동일합니다. A4셀에 있는 날짜를 가지고 3개월이 경과한 날짜의 말일을 표시하겠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5월 1일에 3개월이 경과했으니까 8월이고요. 말일 날짜를 표시해서 8월 31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일에 평일 배송기간이 경과한 배송기간은 B13부터 B17에 입력되어 있고요. 경과한 날짜를 배송 예정일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C1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WORKDAY입니다. 특정일의 전이나 후의 날짜 수에서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날짜 수 평일 수를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고요. 스타트 데이터, 주문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배송기간이겠죠. 배송기간이 B13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사이에 특정 휴일이 있다면 특정 휴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기본 시작과 기간만 넣어주면 평일 날짜로 계산해서 경과한 날짜가 언제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일날 주문했는데 3일 지난 날짜, 예정일이 10월 9일날 주문했는데 3일이 경과한 날짜, 10월 12일 정도에 배송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날짜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중간에 날짜가 좀 많이 경과했는데요. 주말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가 표시가 되실 겁니다. 10월 20일의 데이터에서 10월 24일, 이틀 지나야 되는데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네, 다음은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표 3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대출일과 상환일 사이에 날짜 수를 1년 중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가지고 대출기간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C21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맨 아래쪽에 보니까 2월 FRAC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 사이에 날짜 수가 1년 중 차지하는 비율을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마우스 한번 클릭하신 다음 시작 날짜는 대출일 A21셀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는 상환일 B21셀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칸에 갖다 놨더니 날짜 계산 기준입니다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잠깐 함수 인수 대화 상자 왼쪽에요. 도움말 창을 한번 클릭해 보면 화면에 도움말 창을 띄울 수가 있고요.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인수가 세 번째 인수가 1, 2, 3, 4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날짜 생략하면 1번이 들어가 생략하면 0 또는 생략하면 첫 번째 360을 기준으로 30을 날짜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 1, 2, 3, 4가 있는데요. 이거는 문제에서 아마 제시가 될 겁니다. 날짜 계산 기준은 이렇게 하시오라고 되어 제시를 할 거고요. 만약에 제시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생략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냥 교재 예제 실습을 위해서 제가 임의로 365일을 기준으로 실제 날짜를 계산하겠습니다라고 3이라는 값을 넣었는데 아마도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날짜 계산 기준 값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말 창은 닫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대출 기간이 100% 퍼센트로 구해진다면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가지고요. 내가 실습한 게 맞게 되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날짜 시간 함수 살펴보셨습니다.